안녕하세요. 정보장 열준마입니다. 보통 우리가 채널명을 바꿀 때는 구글에 들어가서 채널명을 바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채널명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맞춤 설정 누르시면요. 기본 정보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보세요. 채널 이름이 설명 변경하기가 연필 표시가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고 나서 내가 채널명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엘줌마 정보쟁이를 행복쟁이라고 바꾸고 볼게요. 예전에는 구글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변경을 하면 유튜브에서만 변경이 되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채널명만 바뀌는 거고요. 구글의 계정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구글 계정을 변경하고 싶으면 구글에 따로 가서 하시면 되고요. 이건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채널명만 변경하시는 겁니다. 다 변경하셨으면 게시 누르시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는 내 채널에서 보여지는 사진과 배너 이미지 변경하는데요. 역시 맞춤 설정에서 브랜딩 누르시면 되고요. 사진은 98 곱하기 98 픽셀 이상이 되어야 돼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변경 누르시고요. 내가 준비해 놓은 사진을 사이즈 맞추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동그랗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안에 내가 준비한 사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 맞추시고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배너 이미지예요. 우리가 채널 맨 위에 보여지는 그 화면인데요. 거기다 역시 변경 누르시면 되고요. 이건 사이즈가 2048 곱하기 1152 픽셀이에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화면일 때랑 데스크탑에서 보여지는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데스크탑 사이즈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사진 크기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배너 이미지까지 맞추시고 완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동영상 워터마크죠. 그래서 워터마크도 내가 동영상 끝부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 아니면 전체 동영상에서 다 언제 보여줄 건지 선택을 하시고 이제 그 밑에 변경 누르시면요. 내가 이제 준비해 놓은 사진 아마 제일 위에 있는 프로필 사진 그 사진 사이즈로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로 맞추셔서 설정하셔서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 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시 누르시면 이제 사진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내 채널에서 보시면 엘줌마 행복쟁이로 이름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구글에서는 아직도 제가 처음에 계정 만들었을 때그 이름으로 그대로 있고요.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름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맞춤 설정에서 기본 정보에 가셔서 채널 이름 편하게 변경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엘줌마였습니다. 또 만나요.